뭐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네. 혹시 출마하시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애국 시민들이 너무 좌절감을 겪고 있고, 국론은 헌법 재판관들이 바랬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쉽게 봉합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애국 시민들이 계속 출마를 권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미리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서 출마 촉구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잡아달라는 손길을 전화줘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권한대행께서 국정을 수습해야 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당장 며칠 내에 다 던져버리고 나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말미를 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저는 충분히 응징할 생각입니다.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선 후보도 좋지만 지금 이 물밀듯 들어오는 이 입법들을 정말 차분하게 검토해야 될 법사위의 염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제가 평소 생각했던 이런 부분을 좀 펼쳐보고 싶고요. 그런 중에도 이 임시국회 법사위에 꼭 필요한 제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상수인 그분에 대해서 뭐 회피할 생각은 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글쎄요, 고민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대선 후보의 뜻을 가지신다고 하면 우리 경선 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고 훌륭한 후보를 뽑는 게 맞나겠습니다. 네, 그 참 예리한 질문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나옵니다. 제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쫓아다니긴 했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수치로 나올 것인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도 지난 이 탄핵 이 사태를 보고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제 이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 어떤 것이 살 길이냐를 따져오지 않았습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 원칙을 이번 이 대선 경쟁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면서 저에 대한 여러 공격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선거법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제가 넘어야 할 통과의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께서 이번에 받은 재판에 비하면 몇 천분의 일도 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선거 재판은 그거대로 충실히 받아서 꼭 무죄를 받아 무명을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 제도
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아니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7인 이상은 심리만 하도록 돼 있는데 무조건 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 놔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층적인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제는 개파를 이제 따지다가 이제 그런 개파까지 새로 생긴 모양인데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자님들도 또 오늘 기사를 쓸 때 친박 김진태 이렇게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저 뭐 그거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같은 이 정통 보수를 친박의 프레임에 꼭 가두려고 하는 그걸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고 또 그것이 대선 출마하는 직접적인 이유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친박이라고 할 이유도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19대에서 처음 19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이 MB였습니다. 저는 MB를 위해서 4대 강인이 뭐니 이런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은 대통령을 도와가면서 국정이 좀 흘러가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줄서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친박은 마치 좋은 글씨처럼 돼버렸는데 저는 그 좋은 글씨를 가슴에 안고 가겠습니다. 오늘 고맙게도 또 우리 조원진 박대철 의원님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제가 별도로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는 이렇게 부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정말 이번 탄핵 또 지금 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나라를 생각한다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거는요 갑자기 나오게 됐다는 것은 겁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까지는 사실 탄핵이 이렇게 인용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정의가 있다면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며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정말 급작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평소에 뭐 생각하는 국정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뭐 경험은 짧지만 국정활동 5년째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모든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들을 마지막 심사하는 수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하나하나 공약 물론 뭐 준비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탄핵을 둘러싸고 이 상처받은 민심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이냐 또 우리 이 보수를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좌경화에 급해서 어떻게 제출해낼 것이냐 이게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당 자체가 단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당이 그 경쟁을 해서 당의 후보로 뽑힌 분을 중심으로 이제는 당이 똘똘 뭉쳐야 되겠고 그 중에 제가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거는 지금 태극기 시민들이 이미 만들었고 더 만들어 나가고 있는 또 다른 당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잘 어루만져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좀 결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 영심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뭐 가급적 오늘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도 없는 말이고요. 아까부터 저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삼성동 집파다, 뭐 사저 정치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제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우리 박통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불도 잘 안 들어오는 그 사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차분하게 뭐 수사나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